지섭 씨는 또 그새를 못 참고 몸을 움직이네요. 어? 아니 저 위에서 보니까 형님 돌 쌓고 계시네요. 그래요. 근데 왜 쌓는 거예요? 내가 60년 넘게 살면서 지은 죄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쌓는 거지. 네,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정말 쉼없이 움직이는 지섭 씨. 이 모든 게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라는데요. 자, 좀 잠깐 쉬었다 해야지. 그러시죠. 응? 네. 응. 자, 여기. 아, 이거 제일 좋은데요? 응. 그럼. 이거는 뭐, 형님 이거 제일 좋은데. 네. 아니, 근데 형님 뭐 이렇게 속죄할 게 많아요? 태어나면서 엄마 속삭이고 태어난 거. 여기 거 뭐.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네. 그런 게 다 마음에 걸리는 거야. 아니 형님은 무슨 직업을 가졌었길래 이런 생각을 다 하세요? 군대 갔다 와서 교육 공무원을 시작을 했지. 아, 교육 공무원이요? 응. 거기서 근무하다가 예. 적성이 안 맞더라고. 한 얼마나 다니셨어요? 한 4년? 5년? 아, 젊었을 때? 안 해본 게 없어. 잘 어울려요, 근데. 무엇도 해보셨는데요? 노점상도 했다가. 노점상은 어떻게 하다가 노점상을 다 하시게 된 거예요? 보증을 서준 게 있는데, 그게 나한테 되돌아오더라고. 그래서 노점상 해다가, 이제 우연찮게 네.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지.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뭐하냐 노점을 한다 그랬더니 당장 내일 사무실로 와라 그래 나한테. 이게 건설이야. 거기서도 한 5년 생활하다가 못하고 안 맞는 거야. 거기도 내가 잘못된 거지. 그때 조금 더 버텼더라면,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, 지난 날을 곱씹을수록 남는 건 후회뿐이었고, 그는 모든 걸 잊을 수 있는 아주 바쁘고 정신없는 고독이 필요했습니다. 나는 자연이 좋아서 이런 데 와서 살고 싶은데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는 거야. 모르니까. 도깨비를 만난 게 내 인생의 반환점이 된 거지. 여기 들어오시니까 어떠세요? 같이 사시는 게 재밌으세요? 둘이 맞아 맞는 거는. 내가 못하는 걸 도깨비가 하고 도깨비가 못하는 걸 내가 하니까 그래도 잘 맞는 거야. 그 말이 맞으면 다행이죠. 네,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채워주는 중입니다.